네, 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포츠 윤리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가장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스포츠 윤리는 2015년도부터 출제 과목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원래 이게 체육 철학, 체육 철학으로 나와야 맞긴 합니다. 이 윤리학은 철학의 이제 한 부분인데, 아마도 이제 체육 철학이 좀 어렵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게 윤리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스포츠 윤리 이제 이 고유의 문제, 이 고유의 내용 문제가 8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8 문제. 예를 들면 아곤과 아레테, 스포츠 규칙 및 반칙,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정의 종류 이런 거 항상 나오는 고유의 문제가 7, 8 문제. 그리고 이제 읽으면 상식적으로 풀수 있는 문제가 3, 4 문제 정도. 해서 이 나머지 한 12 문제 정도는 일반 윤리,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윤리, 그 내용을 가져와서 이 스포츠와 연관 지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 이 부분, 이 항상 나오는 이 12문제 정도, 8문제와 상식적인 문제 4문제 정도를 무조건 맞춘다. 이것만 맞춰도 60점은 넘길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이제 합격을 하려면 60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 60점을 먼저 맞추고, 나머지 일반 윤리는 이제 이 부분까지 모두 공부하기에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합리적으로 문제를 푸실 때좀 효율적으로 이게 추론을 해서 푸시고요. 이쪽에서도 이제 물론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다.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다. 이 부분은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 교재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스포츠 교육학에서 나오는 이제 법과 정책 있죠. 법과 정책을 이쪽에서 내는 게 맞지 않나. 그 법과 정책 3, 4 문제 정도를 스포츠 윤리에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입니다. 스포츠의 윤리적 기초에서 스포츠 윤리란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 쉽게 말하면은 스포츠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표준 규칙을 가리는 용어다. 스포츠를 할때 무엇이 옳은가를 말하는 겁니다. 윤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한번 보시면, 스포츠인의 행위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행동과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 스포츠 윤리를 의미를 하고요. 도덕적 문제에 비판적, 자주적 사고를 할수 있는 도덕적 자율성과 인격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것이 이제 목적과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 개인마다 좀 다른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 특성이 있다. 어떤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그 압력을 발생한다. 그런 제도적 강제성이 있다. 해서 사회적 특성이 있다. 그리고 직업적인 윤리적 특징, 그래서 직업적 특징, 그리고 예방적 특징까지 해서 이런 특성이 있다. 가볍게 보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스포츠 윤리의 이해. 스포츠 윤리의 이해는 이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꼭잘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일단 이 이론적 토대 파트에서는 도덕, 윤리, 선 구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을 주고 도덕인가, 윤리인가, 선인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내용을 먼저 주고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도덕. 도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 행동 관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의 심성이나 양심, 덕행, 사회적 기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도덕은 일반적인 행동 관습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두 번째, 윤리는 특정 사회나 직업에 요구되는 도덕. 조금 더 이제 특정 사회나 직업에 요구되는 도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가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다르다. 예를 들면 도덕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행동 관습 도덕으로 볼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복싱 선수에게 가면 적용이 안 되겠죠. 복싱 선수의 규칙 자체가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도덕보다는 윤리 쪽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복싱 선수에게 필요한 그런 도덕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이제 직업 윤리처럼 윤리에 들어가게 된다. 도덕과 윤리는 같은 말 같지만 조금 다르다.
우리가 배우는 지금 이 배우는 과목은 뭐죠? 스포츠 윤리죠. 스포츠 도덕이 아니라. 그래서 스포츠 윤리는 스포츠 상황, 이제 특정 사회라고 했을 때 특정 상황, 이제 스포츠라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도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 스포츠 윤리다. 자, 선은 따로 보고 가시겠습니다. 선은. 자, 선은 일반적으로 이제 착하다,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그 선의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도구적 선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도구적 선. 자, 우리가 선이라고 표현을 할때 이거는 사람에게도 쓸수 있지만 이런 물체, 이런 물체나 물질에 대해서도 쓸수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쓸 때는 이런 도덕적인 좋은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착하다. 그리고 물체나 물질 이런 거에 쓸때 이제 도구적 선의 의미에서는 기능이 좋다. 기능이 좋다. 기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착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바람직하다라고 의미가 든다면 도구적 선에서는 뭐 가위가 좋다. 어떤 맛이 좋다. 이런 식으로 기능이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적 토대는 이제 언제든지 한 문제 출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잘 구분하고 가시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자, 아래 이제 판단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단골로 나오는데요. 매년 출제가 되지는 않지만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문제라서 잘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한번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알아가시면은 따로 이제 암기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는 이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판단은 그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누가 얘기해도 동일한 그런 객관적인 사실. 우리는 이것을 진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은 네트형 스포츠다. 배드민턴은 네트가 있는 스포츠다.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판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치 판단을 보시겠습니다. 가치 판단은 마땅한 것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 규범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당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판단은 누가 얘기해도 같다. 가치 판단은 누가 얘기했을 때 다를 수 있다. 그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은 재미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재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가치 판단에 속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자, 밑에 가치 판단에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세부 구분. 이제 가치 판단도 세 가지가 있다. 요것도 중요하니까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 가치 판단에는 첫 번째, 사리 분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있다. 그래서 신중한 판단을 돕는 현명한 이기심이라고 해서, 이것은 뭐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한다. 이런 것처럼 이것이 나한테 이득이 있는가 또는 해로운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사리 분별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판단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것은 사리 분별에 속한다. 그래서 요런 내용은 따로 좀잘 알고 가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미적 가치 판단. 요쪽은 이제 쉽죠. 세상을 바라보는 특정 방식이다. 실용적이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이빙의 공중 동작이 아름다웠다. 뭐 띔틀 동작이 좋았다. 이런 것처럼 어떤 판단이긴 한데 그것이 아름다웠는지 좋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도덕적 가치 판단. 요거는 쉽죠. 옳은가? 요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관련 있는 가치. 예를 들면 경기가 끝나면 서로 인사를 해야 한다. 이런 것처럼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먼저 구분하시고, 가치 판단 안에는 이런 것이 있다. 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것은 예시와 함께 구분을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래 도덕 원리 검토 방법 이 부분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도덕 원리 검토 방법은 이 윤리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윤리학에서는 어떤 것이 옳은가죠? 그러면 그 옳은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도덕 원리 검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언제든지 출제가 될수 있다. 자, 이렇게 보기를 주고 어떤 원리 검토 방법인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이제 이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대화 지문을 주고 어떤 대화 내용을 밑줄을 친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떤 원리 검토 방법에 속하는가 이렇게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고 이 내용이나 예시도 가능하시면 한두 개 정도는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포섭은 이 근거가 그 상위 원리나 개념에 포함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급하면 새치기를 해도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옳은 것인가
안 옳은 것인가 검토를 한다면 첫 번째 포섭의 방법으로 할수 있다. 어떻게? 해치기가 공공질서에 어긋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을 이제 반증 사례의 방법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자. 다른 사례가 있는가? 새치기를 해도 되는가? 급하면 새치기를 해도 되는가? 급해도 안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면 새치기를 해도 되는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역할 교환의 방법으로 그 원리를 검토해 보자. 같은 원리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어도 적합한가? 예시가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새치기를 당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가? 역할 교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원리를 검토해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보편화 결과 같은 원리가 모두에게 적용되어도 적합한가?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편화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자, 모든 사람이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 명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방법이 이 도덕 원리 검토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요 파트는 중요하니까요. 자주 보시고 필요한 부분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리와 관련된 이론들 중에서 윤리체계 이쪽 먼저 보겠습니다. 이쪽은 매년 출제가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별표 쳐주시고 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윤리학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다. 사회학으로 따지면 그 접근 이론 배우셨죠? 접근 이론, 기능론, 갈등론처럼 윤리학에서는 이게 그 접근 이론 같은 윤리학에서는 이게 그 접근 이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상황에서 옳은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쉽겠습니다. 자, 위에 이제 이론적 관점, 이쪽은 이제 가치론, 진리론 같은 것에서 다루는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가볍게 넣어두고요.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가치론, 가치학이 아니라 윤리학이죠. 윤리학에서는 이세 가지 내용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결과론적 윤리체계 말에 이제 결과가 들어가죠. 결과. 그래서 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결과가 중요하다. 그 결과가 옳으면 행위도 옳은 것이고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지고 했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행위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이 결과론적 윤리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점도 있겠죠. 이런 단점, 어려운 점.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비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또는 양립 불가한 근본 개념들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키장을 건설을 합니다. 스키장. 그럼 스키장을 건설을 하면은 그쪽에 이제 지역에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좋다. 결과가 좋으니까 하자라고 하지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스키장을 건설하자 했지만 내가 이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20년, 30년 동안 살고 계시던 분은 집을 이제 뭐 보상은 받겠지만 집을 잃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이제 자연 경관, 이제 자연 생태계 같은 게 파괴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비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 윤리체계의 단점이다. 아래 이제 의무론적 윤리체계. 이것은 요거랑 이제 조금 다릅니다. 조금 이제 정반대는 아닌데 조금 다르다. 그 결과도 중요하고 한데 그 의도도 중요하다. 그 의도가 도덕 규칙을 따르는가. 결과보다 그 행위의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이제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행동 자체가 올바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행동인가? 그래서 이 이론에서 출발해서 어떤 이론들을 만들었겠죠. 그 학자들이. 자신은 이런 체계를 가지고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 그래서 대표 이론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과론적 윤리체계의 대표 이론은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덴담하고 미리 주장을 했고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옳다. 공리주의, 벤담과 밀, 내용, 결과론적 윤리체계 이렇게 보시고 의무론적 윤리체계는 대표 이론은 본질주의가 있겠습니다. 칸트라는 학자가 얘기했고요. 그 어떠한 행동이든 이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도덕 규칙을 추구해야 된다. 칸트가 얘기한 것은 이제 정언 명령, 그래서 정언 중요합니다. 정언이란 어떤 도덕적 의무를 의미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정언의 이제 반대말은 이제 가언입니다. 바뀔 수 있는 말. 그래서 결과론적 윤리체계는 이제 어떤 가언적 특징을 가지게 된다면 본질주의 칸트는 이제 정언,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본질이 이제 정언이고 이것은 도덕적 의무이다. 당연히 해야 한다. 이게 의무론적 윤리체계의 대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하고 가시고요. 자, 덕론적 윤리체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덕론적 윤리체계는 위에는 어떻게 좀 사회학으로 따지면 뭐 기능론, 갈등론처럼
어떤 거시적인 것에 대해서 접근을 했다면, 사회학에서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처럼 이건 좀더 미시적인 거예요. 덕론적 윤리체계는 좀더 미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좀 개인의 의도를 좀 봅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자에 초점을 둔다. 그 행위자가 스스로 어떠한 판단을 하고 했는지. 뭐, 의도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을 행동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는지 이게 중요하다. 인간 내면이 있는 도덕성과 인성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 덕론적 윤리체계가 되겠습니다. 구체성 및 엄격한 분석의 적용이 어렵다. 이런 난점이 존재한다. 자, 이 부분 잘 알고 가시고요. 자,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오른쪽 위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이쪽은 윤리사상이 되겠습니다. 윤리사상. 윤리사상도 이제 매년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일반 윤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윤리.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스포츠 윤리학자가 아닙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런 사상가인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 이런 내용을 우리가 스포츠랑 연관해서 문제에 출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까 한 12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 다만 여기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 여기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에 이제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공자가 말한 것에 대해서 모두 공부해서 시험 문제에서 맞춰야지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 다만, 공자가 얘기한 것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내용, 맹자가 얘기한 대표적인 내용, 밑으로 내려가면, 뭐, 이 접근 방식에 따른 대표 학자와 그 대표 내용, 이런 것처럼 전체적인 이런 구조나 틀만 가지고 가면, 예를 들어 콜버그가 얘기한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 내용을 보고, 아, 도덕성 발달 이론을 얘기한 콜버그 같아. 이 콜버그는 정의 윤리를 얘기했고, 이것에 대한 반대 사람들은 길리건 나딩스 같은 사람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때그 정도까지 준비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위로 가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일반 윤리 내용이 스포츠와 연관해서 출제가 된다. 다만, 내용이 너무 많다. 그 이해조차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철학자들의 생각까지는 알수 없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대표적인 내용 정도만 알고 문제를 풀때 활용해서 문제를 풀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가시겠습니다. 자, 동양사상부터 가겠습니다. 동양사상. 동양사상에는 대표적으로 유교, 불교, 도교, 도가가 있다. 자, 유교에는 이제 대표 학자로는 이제 공자와 맹자가 있고, 도교에는 노자와 장자가 있다. 자, 공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자는 인과 예를 강조했다. 다시, 공자는 인과 예를 강조했다. 그래서 인을 통해서 예로 가야 된다. 이것이 극기봉례이다. 정리하면 스스로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는 또 이제 열 가지의 덕, 이제 군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열 가지의 덕, 인의 효우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 자, 공자가 얘기한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정명하고 서라는 게 나왔네요. 자, 정명 보시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함. 요거 앞에서 봤던 내용이랑 비슷하죠. 뭘까요? 윤리죠, 윤리. 우리가 스포츠 윤리라고 했을 때 특정 사회나 직업에 요구되는 어떤 도덕 원리 그거였죠. 정령, 아, 윤리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원리, 요거는 이제 용서해서 여기 있죠. 서, 자, 요거는 서다. 요거 뒤에 나오는데 뭐랑 비슷하죠? 스포츠맨십이랑 비슷하죠. 스포츠맨십. 또는 이제 페어플레이 그런 것처럼 경기 중에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헤아리는 원리.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한 것 중에서도 이런 스포츠 윤리, 스포츠 맨십 이런 거랑 관련된 그 내용이 있으면 이걸로 내는 겁니다. 문제로. 자, 맹자 한번 보겠습니다. 맹자. 그래서 맹자는 인과 예 플러스 의와 지를 강조했다. 그래서 사덕 강조를 했다.
자, 그리고 이제 4단 7정론을 얘기했다. 4단 7정론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내가 4단과 7정이 있다. 4단은 뭐냐면, 뭐, 측은지심, 수호지심, 요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7정은 뭐, 희노애락 같은 거예요. 희노애락 같은 거.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4가지의 단서와 7가지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우리나라 이제 조선에 와서는 뭐, 이 선생하고 이황 선생이 막 이렇게 막 얘기하지. 뭐가 더 먼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맨날 논쟁을 하는데, 일단 이 출발이 이제 맹자죠, 맹자. 그래서 4단 7정론. 그중에 이제 이 4단 문제가 한번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단이 무엇인가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교 파트 보겠습니다. 불교. 불교는 어떤 유교랑 좀 다르죠. 유교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이제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그 본성이 뭐 인이든 예든 뭐 본성이라는 게 있다. 그럼 이것을 갈고 닦아서 어떤 사회적으로 옳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유교이고요. 자, 불교는 이런 본성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해탈, 깨달음을 강조했습니다. 깨달음과 해탈. 그래서 행복과 깨달음 등 개인의 해탈을 강조를 했고, 행위자의 마음, 그리고 오타가 있네요. 이제 내세를 강조했다. 내세.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유교는 지금 세상이 이제 중요한 거고, 불교는 내가 현생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 내세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다르죠. 그래서 유교랑 불교가 좀 다르다. 자, 불교에서 가르치는 주요 이제 교리 같은 거, 이제 팔정도라고 해서, 정견, 정사, 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것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교 한번 보겠습니다. 도교. 도교는 또 이제 유교 불교랑 조금 또 다르죠. 항상 이제 모든 세상은 사실 이제 정반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반합. 그래서 유교는 어떤 현생을 강조하면서 현생에서 이렇게 본성을 갈고 닦아야 되고, 불교는 현생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을 얻어서 다음 세상을 강조를 하고, 도교는 아무것도 없다. 자연스러움. 뭘 하려고 하지 마라. 자연스러움. 이제 무위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관계를 강조했고, 판묘한 덕이라고 해서 어떤 내면의 자연스러운 도덕성 발현이 중요하다. 세 번째, 이제 겸양. 스스로를 낮추고 양보하는 자세. 요거 이제 스포츠맨십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노자. 그리고 이제 장자. 장자는 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교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어떤 목적도 사유도 없는 상태다. 이것이 이제 무위라고 한다. 무위자연이라고 하죠. 무위. 도는 이제 실재한다. 근데 눈으로 볼수 없고 마음으로 체득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동양사상은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 나오면 아시겠죠? 이게 유교인지 불교인지 도교인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어떤 본성 이런 것을 갈고 닦아야 되는 느낌이 들면 유교, 개인을 강조하고 좀 해탈, 그리고 다음 세상 이런 거 불교, 어떤 자연스러움 이런 거 도교 이렇게 보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이제 서양사상 보러 가겠습니다. 자, 서양 사상 파트는 이제 동양 사상보다 내용이 좀더 많이 나온다. 문제에서는 좀더 많이 나온다. 자, 이제 기초 윤리 체계 앞에서 보셨죠? 요거는 이제 한번더 중요해서 나왔습니다. 의무 윤리, 행위자의 그런 본질 중요하고, 칸트, 정해진 도덕적 규칙은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뭐였죠? 정언이었죠? 한번 다시 보고 가는 겁니다. 공리 윤리. 자, 요거 뭐였죠? 벤담과 밀. 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함. 뭐 절대적 상대적 공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뭐 공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이 정도. 자, 덕윤리는 서양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정해진 규칙보다는 행위자의 동기를 중요시함.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마음이라고 얘기했죠. 마음, 이런 마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먼저 이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 나눈 사람, 니부어라는 사람이 있다. 니부어는 이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로 구분을 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범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규범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이 있다. 근데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사회가 비도덕적이면은 개인은 비도덕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니부어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에게는 만약에 개인이 비도덕적이라면 개인에게는 도덕적 선의지를 갖게 해야 한다. 두 번째, 만일 사회가 비도덕적이라면 사회에서 외적 강제력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서양 사상도 마찬가지로 자, 태평 사상가 먼저 이제 보시고 어떤 걸 말했나? 그 태평 사상가는 어떤 내용을 얘기했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직업윤리에서 베버와 요나스라는 사람이 있다. 베버와 요나스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를 얘기를 했다. 그럼 심정윤리와 책임윤리가 뭐냐? 자, 첫 번째. 심정윤리란 그 마음의 윤리, 그 마음, 그 선한 의도의 행위는 결과에 상관없이 선하다고 보는 겁니다. 요거 뭐랑 좀 비슷하죠? 덕윤리랑 좀 비슷하죠? 뭐한 단계 좀 나아간 겁니다. 자, 두 번째. 책임윤리. 자, 책임윤리부터 들어가면 이제 직업윤리적 성격을 보입니다. 뭐냐면 예견할 수 있는 행위, 그 사람이 어떤 직업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이 나빴다면 그것은 엄중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뭐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에 많이 적용이 될까요? 공무원 같은 경우, 공무원, 뭐 교사 이렇게.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내가 어떤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할때 예견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알고 있음에도 그런 행동을 해서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것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책임 윤리를 그런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직업 윤리에 주로 나오고요. 자, 정의적 접근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이제 콜버그가 얘기한 정의 윤리. 콜버그가 정의 윤리에 대해서, 자, 우리의 도덕성에는 이제 발달 단계가 있다. 그 단계에 따라서 도덕성을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조금 이제 대항해서 이제 길리건 나딩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배려 윤리라고 명칭을 짓고,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틀을 구조화시키고 지켜라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에는 그런 마음이 존재한다. 그 마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배려 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콜버그는 어떤 도덕성, 정의,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좀 남성의 도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는 그런 특징뿐만이 아니라 여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어떤 관계 지향적이고 감정, 마음 이런 것, 공감을 중요시하는 것, 그런 것이 이제 배려 윤리라고 부르고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의 도덕성이다 이렇게 구분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보시고. 자, 이게 밑에 부분은 인간 중심, 그 동물 중심, 요렇게 구분을 해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인간 중심 대요 밑에라고 해서, 종차별주의, 반종차별주의,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렇게 비교해서 나오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내용 나오고, 누구인가? 내용 나오고, 무슨 윤리인가? 테일러의 생태 윤리인가? 내용 나오고, 개념 물어보고,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내용으로 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을 먼저 나누는 게 중요하다. 자, 요거 부분은 뒤에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한번 건드리고 간 다음에 뒤에서 자세히 좀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윤리적 행동, 어떤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인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람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자연은 어떤 뭐 그들은 이제 권리가 없다. 도덕적인 존재는 오로지 인간만이 도덕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자연을 지켜주는 것도 인간이 도덕적인 권리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챙기는 거지, 자연 자체가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이제는 아니다, 자연도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동물에 대해서, 동물까지는 중요하다. 동물까지 중요하다. 동물 중심. 그리고 식물까지. 근데 어떤 모든 생명체, 식물까지 중요한 것. 어떤 자연 생태계까지 다 중요한 것. 그것은 이제 생명 중심 사상으로 볼수 있다. 자, 이런 학자가 나는 동물 중심이야, 레거는 동물 중심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후기의 사람들이 그 특징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그냥 공부하기 쉽게 나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고요. 아, 이제는 무생물을 포함해서 어떤 이 지구 생태계가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레오폴드라는 사람은 대지윤리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스라는 사람은 심층 생태주의라고 했는데, 이 대지윤리 심층 생태주의는 후기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아, 생태 중심의 학자구나,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 파트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그 대표 학자랑 그 대표 학자가 얘기한 대표 이론들,
이렇게 매칭해서 보고 가시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피터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인간과 동물의 이 동등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사람은 인간과 동물을 중요시했고 동물 중심의 윤리를 펼쳤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슈바이처라는 학자는 생명 외경 사상을 강조했다. 아, 슈바이처는 생명 중심의 학자구나. 레오폴드라는 사람은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대지윤리, 우리가 살고 있는, 밟고 있는 이런 대지윤리 강조했습니다. 아, 생태 중심의 학자구나.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더볼 건데요.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 학자랑 대표 내용 꼭 알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타 이론입니다. 기타 이론. 사실은 이제 위에 윤리 사상, 윤리 이론은 여기는 이제 서양 이론에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극히 일부분이다. 이 이외에 수많은 사상가와 수많은 이론들이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레스트라는 학자의 이제 도덕성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일반 윤리죠. 일반적인 윤리인데 이 민감성, 판단력, 동기와 품성화 이렇게 카테고리에 나눈 게 스포츠 윤리에 아주 적용하기가 좋죠. 스포츠 윤리에 아주 적용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문제가 자주 나온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레스트가 강조한 도덕성 네 가지가 아닌 것은 또는 도덕적 문제 딜레마 이런 식으로 하고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나왔다 쉽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학자들이 좀 알고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문제 내용에서 어떤 스포츠 상황에 대한 보기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밑줄을 친 다음에 이 행동을 레스트의 도덕성에서 어떠한 것에 속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도핑 관련해서 너는 어떻게 안 했어? 아,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 스스로의 신념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민준이라고 하면 민준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아래 민준이의 대답에 대해서 레스트의 도덕성에 어떤 단계에 속하는가? 1번 민감성, 2번 뭐 3번 뭐 4번 품성화. 그러면 품성화 체크하면 됩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와도 일단은 이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풀수 있다. 자, 다음에 이제 호네트 작년에 이제 처음 나왔죠. 호네트의 자아 실현 욕구. 호네트라는 사람은 이런 것을 얘기했구나. 인정이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성공적인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조건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존재한다. 스포츠와 연관하면 스포츠에서 승리에 대한 욕구는 일종의 인정이다. 그러니까 이 일반 윤리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스포츠랑 이렇게 한 문장 연결해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일반 이제 윤리 이론을.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이것도 이제 작년에 처음 나왔죠. 셸러의 5가지 가치 서열. 셸러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가치 중에서 5가지가 일단은 서열이 있고 그중에 이제 5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속성, 독립성, 분할 향유 가능성, 근거성, 만족의 깊이. 자, 이것도 뭐예요? 일반 윤리이죠. 일반 윤리인데 스포츠랑 너무 연관해서 내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죠. 자,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좀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속성. 어떤 가치는 변화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것. 자, 밑줄. 자,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두 번째, 독립성.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는 보편적이고 독립적인 가치가 좋다. 세 번째, 분할 향유 가능성. 많은 사람들이 나누지 않고 그대로 향유할 수 있는 가치가 좋다. 근거성. 다른 가치에 의존하지 않는 가치가 높은 가치이다. 의존하지 않는 가치. 만족의 깊이. 만족의 정도가 클수록 높은 가치이다. 요것도 한번더 출제가 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고 가시고요. 자, 롤스 유명한 학자죠. 롤스 정의론. 롤스는 정의를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일단 롤스 자체는 이제 문제는 이제 제 1원칙, 2원칙 이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내용, 이제 재산이나 권력의 불평등도 허용하되. 그러니까 롤스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 어떤 불평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최대한 공정하게 그 최소 수혜자에게 보상이나 이득이 가도록 하는 이 차등의 원칙이 중요하다. 플러스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돌아가야 된다. 우대받는 직책이나 지위는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자, 1원칙. 동등한 자유의 원칙을 추구한다.
다수가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뭐 선거법 같은 경우죠. 자, 이번에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냐면 롤스가 강조한 두 가지 이제 개념에서 탁월성과 불평등. 탁월성은 인간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론에서 덕 같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우리 본성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인가. 자, 두 번째 이제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나 정당해야 한다. 요것도 좀 중요하죠. 자, 이렇게 보고 가시고 아래 두 번째 단원 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쟁과 페어플레이. 자, 이 부분이 스포츠 윤리에서 하이라이트다. 하이라이트다. 자, 시험 직전에 이제 한 단어만 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거의 엄청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꼭 보고 암기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천천히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자, 카이오와의 놀이분류부터 보시겠습니다. 카이오와의 놀이분류. 카이오와라고 하는 학자는 놀이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다. 아곤, 미미크리, 아레아, 이링크스. 그래서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 출제가 되니까 꼭 외워주고 가셔야겠습니다. 저기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미미크리아와 알레아 요두 개의 순서가 바뀌었으니까요.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운적인 특징이 알레아고요. 어떤 모의 흉내 같은 게 미미크리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놀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놀이는 아곤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이제 경쟁을 의미합니다. 경쟁. 아곤, 경쟁 이렇게 외워주시고 두 번째 아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놀이는 어떤 운이 작용한다. 그런 운이 작용을 하고 내 실력 이상으로 어떤 운이 작용하는 것에 어떤 행운이나 우연성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게 아레아, 알레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놀이를 할 때는 어떤 역할을 맡거나 어떤 그런 흉내를 내거나 하는 어떤 모의의 형태를 띈다. 이런 것이 미미크리가 되겠습니다. 미미크리. 요두 개만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네 번째, 이링크스. 이링크스. 우리가 놀이를 하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라든지, 스릴이라든지, 어지러움, 뭐, 현기증,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이 이링크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밑에 가서 이제 아군과 아레테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제일 중요하다. 자, 스포츠에서 어떤 것을 추구를 할 것인가?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것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철학에서는 첫 번째는 이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아곤과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는 아레테가 있습니다. 요두 가지. 자, 아곤은 뭐냐면 경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 아레테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성과를 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아곤은 위에서의 그 아곤과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 부분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아, 그래서 승리보다 탁월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아곤보다 아레테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아레테가 아곤보다 더 포괄적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성과에는 승리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고, 나의 어떤 기록이나 기능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경쟁적인 목적보다는 이런 탁월성 추구가 스포츠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하기 때문에 더 추구해야 된다. 세 번째, 단, 스포츠에서 아군적 요소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 자, 왜냐하면 긴장과 흥미, 동기 유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군적 요소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 거꼭 알고 가시고요. 자, 아래 내려가서 체육철학 관련 용어. 자, 체육철학 관련 용어는 이제 여기 이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이런 것도 다 체육철학 관련 용어입니다. 이런 거.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요두 가지.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이게 제일 중요해서 이제 따로 빼놨고요. 요거는 한번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토스. 에토스는 뭐냐면 도덕적 감정을 갖게 하는 보편적이고 이성적인 윤리 규범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 중에 상대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 공을 밖으로 걷어내는 행위 이런 것 이제 에토스를 의미합니다. 자, 로고스와 파토스 이렇게 구분하고 가시겠습니다. 로고스는 어떤 이성적인 것을 의미를 하고요. 파토스는 감성적인 것을 의미를 한다. 자, 이거 플러스해서 뭐 테크네라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테크네. 테크네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의미를 합니다. 자, 한번 잘 알고 가시고요. 밑에 내려가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이쪽 파트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개념 구분. 자, 이 부분 거의 매년 출제가 됩니다. 잘 보고 가셔야 되고요. 자,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이거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내용이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포츠맨십. 스포츠맨십이란 스포츠맨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를 합니다. 스포츠인이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태도. 자, 페어플레이는 뭐다? 스포츠인이 지켜야 할 정정당당한 행위. 페어한 플레이, 공정한 플레이를 의미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같은 말 같은데, 스포츠 윤리에서는 어떻게 조금 적용이 되냐면, 해석이 되냐면, 스포츠맨십은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스포츠인에게 필요한 이게 도덕을 의미를 합니다. 도덕. 도덕적인 거. 경기 규칙을 지키고, 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런 거. 근데 이제 페어플레이는 뭐냐면 요것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어떤 이제 상황적인 요소가 들어갑니다. 상황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배려, 어떤 상대방에 대한 여기 있네요. 경쟁자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제 너무 헷갈리게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 공으로 밖으로 걷어내는 행위 이런 거는 여기서 봤을 때는 페어플레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페어플레이에 이런 거 이제 조금 페어플레이에 조금 더 가까울 뿐 이거는 스포츠맨십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제 요거는 좀더 보편적인 그런 스포츠맨에 필요한 태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거 스포츠맨십도 이제 포함되겠죠. 다만 요두 가지를 구분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페어플레이 쪽에 가깝다. 다만 요게 스포츠맨십이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밑에 보시겠습니다. 자, 공정한 시합 관련 개념. 이제 페어플레이, 공정한 시합. 공정한 플레이에서 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반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이제 스포츠 상황에서는 이제 규칙이 필요하죠. 규칙. 그 규칙의 특징. 첫 번째. 규칙은 한번 정하면, 안 변하는 게 아니라 임의성. 변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규칙이 적용될 때 어떤 치우치지 않고 공평해야 한다. 세 번째, 규칙은 제도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규칙의 세 가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규칙에 대한 입장. 그래서 이두 가지 중요합니다. 여기부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뭐냐면 정해진 것만 안 어기면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챙겨주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비형식주의는 뭐냐면 이거 플러스 내가 이 참가를 할때 어떤 태도나 관습까지 포함하는 좀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할때 이게 뭐 그런 거 있죠. 뭐 침대 축구 같은 거 있죠. 침대 축구가 이제 반칙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심하면 뭐 옐로 카드가 나가긴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뭐 어떤 부상이 있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누워 있는 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죠. 그냥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인정이 됩니다. 형식적인 규칙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어떤 비형식주의에 입각한 규칙에서는 이것은 옳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전반적인 경기에 참가하는 태도나 관습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규칙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형식주의와 비형식주의가 있다. 형식주의는 그 정해진 규칙만, 비형식주의는 거기 플러스 어떤 정의적인 것까지, 태도나 관습까지 포함하는 것이 비형식주의이다. 자, 형식주의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규칙에는, 우리가 말하는 규칙에는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이 있다. 이것도 잘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성적 규칙은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구성적 규칙은 처음부터 있는 거고요. 규제적 규칙은 구성적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규칙입니다. 규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 구성적 규칙은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규제는 규제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경기 진행 방법, 뭐 경기장의 구조는 몇 미터이다, 전후반은 몇 분으로 진행한다, 용기구는 어떤 몇 그램으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건 구성되어 있죠. 규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적 규칙이다. 다시. 자, 어떤 뭐 퍼스널 반칙을 했을 때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기 도핑했을 때는 어떤 이런 것이 규제가 된다. 승부 조작에 참여하면 어떤 것이 된다. 자, 개인 행동을 어떤 규제하는 것, 이거는 규제적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요 이제 규칙에 대해서도 알고 가시고, 자, 오른쪽 위로 가서. 자, 이번에는 이제 반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반칙에 대해서. 자, 일단 일반적으로 반칙을 했을 때에는 그 반칙의 행위가 의도적일 수가 있고 비의도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반칙을 했을 때 반칙으로 이제 불리우는가 안 불리우는가에 따른 조건과 결과에 따라서 반칙이 일어나고 그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돼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옳지
아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자, 의도적 반칙임에도, 의도적 반칙임에도, 영특한 선수로 불리는 비윤리적 예시가 존재한다. 요건 이제 특징이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축구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결승전에서, 상대방 공격수가 우리 골키퍼랑 1대1 찬스가 됩니다. 1대1 찬스. 이제 골을 먹힐 위기가 됐는데 우리 수비수가 이렇게 쪼 와가지고 또 백태클을 해요. 백태클을 해서 딱 봐도 이제 의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백태클을 해서 파울을 합니다. 파울을 범합니다. 이제 반칙을 하는 거죠. 이 경우에 의도적인 반칙이죠. 근데 의도적인 반칙임에도 이 선수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영웅이 되겠죠. 영웅. 의도적인 반칙을 했는데도 영특한 선수 어떤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비윤리적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 반칙에 대해서는 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 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 이렇게 반칙을 하는 거는 어떤 경기의 일부 상황이다. 태클할 수도 있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해를 하려고 하고 적대적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본질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어떤 전략적 능력이고 선수의 수행 능력이다. 결론적으로는 스포츠 윤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자, 이렇게 의도적으로 반칙을 하는 것은 규칙 자체를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비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아래 이제 정의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별표 거의 매년 출제된다. 정의의 분류에 대해서 자, 분배적 정의, 평균적 정의, 절차적 정의. 자, 분배적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분배적 정의는 뭐냐면 달라야 하는 것은 다르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분배적 정의는 달라야 하는 것은 다르게. 예를 들어서 피겨스케이팅에서 한 명은 트리플 악셀을 했고 한 명은 더블 악셀을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점수가 좋아야죠? 당연히 트리플 악셀하는 사람이 점수가 좋겠죠. 그런 것처럼 난이도가 높은 기술에는 높은 점수를 주는 것, 이것이 이제 분배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고 요게 좀 헷갈리실 겁니다. 요게. 자, 평균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자, 일단 내용부터 보시면 평균적 정의는 같아야 하는 것은 같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축구 경기를 하는데 뭐 10대 11로 경기를 할 수가 없겠죠. 인원은 동일해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같다. 이건 평균적 정의에 속하는 겁니다. 뭐한 사람 한 팀은 골대가 작고 한 팀은 골대가 커요.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같아야 되는 것. 한 팀은 뭐 5명 교체할 수 있고 한 명은 3명 교체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같아야 하는 것은 같게라는 것이 평균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절차적 정의는 뭐냐면 이게 완전히 반대말은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말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문제에 맞게 상황을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절차적 정의란 합의된 공정한 절차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공수 결정 시에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 축구로 따지면은 이제 코인을 던져서 앞뒤를 해서 결정을 하죠. 이게 전후반 코트를 교대를 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후 2시쯤에 축구 경기를 합니다.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 해가 뭐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면 전반전에 이쪽 경기를 했던 사람들은 해를 이렇게 보고 이제 경기를 하면서 눈이 부셔서 뭐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전반전에 여기 코트를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뭐냐면 지금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은 지금 상황이 생긴 거죠. 이렇게 경기장 상황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불평등한 상황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대한 합의를 하고 공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던져서 누가 뭐 먼저 공격권을 가질지, 코트를 가질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을 던져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눈이 부실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먼저 경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아, 그러면은 이쪽 팀이 킥오프를 하세요라는 것처럼 최대한 그냥 최대한 공정하게 절차상 최대한 공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낌이 다른데 그 느낌이 다른 것을 잘 구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에서 공격이 윤리적이어야 하는 이유, 요 문제도 이제 몇번 나왔습니다. 보면, 맨 앞에서 보셨죠? 도덕, 윤리, 덕 여기서 이제 도덕 윤리 선에서 윤리는 그 특정 직업이나 사회에 요구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격은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근데 스포츠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때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최대한. 자, 다시. 공격이란 뭐냐면, 당사자의 본능, 감정, 의지를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 관찰한 직접적 형태이다. 옳지 않다. 다만, 스포츠에서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왜? 어떻게? 일단, 해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안 된다. 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두 번째. 타인의 탁월성을 발휘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격과 방어의 교환이 가능할 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 팀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죠. 이런 규칙의 적용이 우리 팀도 할수 있고 상대 팀도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파괴적 요소 없이. 그러니까 위에랑 비슷합니다. 해하려는 의도 없이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어떤 전술적인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이 될때 윤리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 파트도 조금 잘 보고 가시고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와 불평등 이 파트도 이제 좀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사회학 같은 파트랑 조금 겹치긴 하는데, 아마 이 겹치는 내용을 출제될 때 확인을 하실 거죠.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공부를 하더라도 사회학에서도 나올 수 있고 윤리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자, 한번 보시면 이제 스포츠와 불평등에서는 성차별, 인종차별, 아래 장애차별 이렇게 세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는 일단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쉽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읽으면 풀수 있는 정도로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내용 보시면 자, 성차별 관련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타이틀 9이 있습니다. 타이틀 9. 이렇게 나인 타이틀 나인은 뭐냐면 1972년에 이제 미국에서 통과된 법인데 이 법이 뭐냐면 어떤 남녀 교육 평등법 같은 거예요. 여기 선구적으로 시작이 된 거죠. 일단은 내용이 뭐냐면 학교 내에서 성차별을 이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런 법이 있다. 자, 역사적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성차별 관련해서. 자, 고대 올림픽에서는 여성의 참가와 관람을 비허용했다. 여성은 참가도 못하고요. 볼 수도 없었다. 그래서 성차별이 있었죠. 심지어 이제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쿠베르탱은 처음에 이제 여성의 올림픽 참여를 반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와서는 모든 종목에서 여성이 참여를 하는 그런 어떤 성차별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여성만 참가하는 경기가 생길 정도로 이제 성 관련해서 이렇게 발달을 해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성차별을 하는 원인과 그런 예방 방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차별을 왜 하는가, 왜 이루어지는가 보면은 첫 번째, 성 역할이 고착화되어 있다.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스포츠에 내재된 그런 공격적인 요인, 경쟁적 요인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여성은 할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신체 조건의 편견. 야, 여성의 신체는 이제 생리적으로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체 활동을 겨루는 스포츠 활동이 부적합하다라는 것이 이런 편견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성의 대립성. 요거 이제 비슷한 말인데 조금 다른 거예요. 여성성의 대립성은 뭐냐면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성은 여성적이지 못하고 매력적이지 못하다. 스포츠와 여성은 어울리지 않는다. 요런 겁니다. 성차별의 원인 그런 거고요. 자, 어떻게 하면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 홍보, 그리고 공론화 시켜서 포위하고 문제점 해결하고 지도자나 이제 프로그램 시설의 확충. 자, 성폭력 예방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이렇게 성폭력, 성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런 사실들을 기록을 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에서 이탈, 즉시 이탈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 스포츠 상황에서는 지도자, 선수 관련 모든 구성원이 함께 예방교육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밑에 인종차별. 인종차별도 이제 사회학에서 좀 나오긴 하는데 이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르트 헤이트 이거 들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실시한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게 있었다. 자, 1968년 멕시코 올림픽 육상 200m 입상자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검은 장갑 및 양말을 착용해서 어떤 인종차별에 대한 일종의 항의를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할까요? 인종을 초월한 실력으로 경쟁, 인종에 대한 편견 해소, 차별 철폐에 있는 방법. 좀 당연한 말들이죠. 당연한 말들입니다. 문제 푸실 때 그렇게 어려울진 않을 거예요. 자, 요거 좀 생소하죠. 생물학적 환원주의. 요거 이제 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내용을 편집을 잘못했네요. 생물학적 환원주의. 요거 이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차별 쪽입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선천적으로 우월한 신체를 갖고 태어나 스포츠에서 남녀차별은 불가피하다는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서 한번 보시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장애차별. 장애차별도 보시면 장애차별을 줄이기 위한 스포츠 조건. 장애인들이 원하는 이런 장소와 시간, 그리고 참여 종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활동 장비나 기구를 지원하고 타인과의 사회성 함양을 위한 그런 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당연한 말입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인권 향상 방안, 지속적인 예방 교육 해야겠죠. 안정적 지원해주고 시설 확충 및 설계. 자, 요거는 문제 한번 나왔네요. 장애인 차별 금지 네 가지 방법.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을 활동을 제한시키면 안 되고, 활동에서 아예 배제도 안 되고,
어떤 분리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요 내용 파트는 문제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잘 알고 가시고요. 뒷장으로 가서. 자, 스포츠에서의 환경과 동물 윤리. 이쪽은 이제 좀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주 나오는 내용. 자, 일단 이 환경 윤리학에 대해서 큰 맥락을 나누는 겁니다. 인간 중심인지 자연 중심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학자, 대표 학자 보시고 그 학자가 얘기한 내용, 그 학자가 내용, 얘기한 대표적인 내용, 요렇게 이런 순으로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암기가 좀 되어야 한다. 암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환경에 대해서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 학자들이 있었다. 인간만이 오직 본질이고, 그 외의 자연들은 도구적이다. 뭐, 프로타고라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 페스모와 베르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 페스모, 자연이 소중한 것은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고 아름답다고 느끼기 때문이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윤리 규범을 잘 준수해야 된다. 인간이 느끼기 때문이다. 그 인간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베르크입니다. 지구의 생태계는 인간의 터로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거다. 인간이 존재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인간의 터는 아름답고 살기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를 보존할 책임이 있다. 자연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연을 중요시해야 되는 그 근본적 원인은 이유는 인간의 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런 내용이 주어지고 누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주어지고 이런 내용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면은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하고 뭐 테일러 한명 나오고 그럼 테일러 체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문제. 자, 자연 중심 보겠습니다. 인간은 그 자연에서 이제 만물 중에 하나이다. 슈바이처, 한스, 요나스, 네스, 레오폴드, 폴 테일러. 자, 보겠습니다. 슈바이처,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 인간은 그런 확장된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 중심 사상이죠. 자, 테일러.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인간은 네 가지 의무가 있다. 네 가지 의무 무엇인가? 비상해 불간섭. 이제 모든 생명체를 상해를 입히면 안 되고 서로 간섭하면 안 되고 신뢰해야 되며 우리가 그럼에도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적 정의를 해, 보상을 해야 된다. 자, 레오폴드. 인간은 대지 위의 하나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레오폴드 뭐였죠? 앞에서 대지 윤리였죠. 생태계의 오랜 균형을 지키고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 네스. 지구 전체의 생태계가 나의 영역이다. 자연과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된 구성원이다. 그러니까 심층적 생태 주의 이렇게 나오면 네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부호재 환경 분류. 자, 어렵진 않아요. 순수 환경은 자연 그대로겠죠. 개발 환경과 시설 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 이제 실내는 시설이고요. 실외는 개발 환경이다. 그래서 골프장, 스키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자연의 일정한 병행을 갖춘 거죠. 실외죠. 그리고 개발 환경, 실내는 시설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 이 파트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개체와 사회의 영속적인 생존 필요한 세 가지의 계율이 있다. 첫 번째는 그 필요에 따라서 발전해야 되고 그 역사성과 다양성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스포츠와 동물 윤리 이쪽 보겠습니다. 동물 윤리도 좀 마찬가지로 큰 맥락 구분, 대표 학자 어떤 내용 얘기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물 윤리학에선 종차별주의와 반종차별주의가 있다. 종차별주의는 뭐냐면 종차별, 종의 이익만 옹호를 하는 겁니다. 다른 종의 이익은 배척하는 태도. 여기서 그 배척하는 태도, 그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태도의 그 예로는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동물을 어떤 경쟁의 수단 으로 사용한다. 뭐 동물 간의 싸움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유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한다. 밀렵, 수렵, 낚시, 동물원 등 인간의 그런 유의의 수단.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필요한 연구 활동, 동물 실험 등으로 동물을 도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 동물 실험실의 윤리 기준. 동물 실험실에는 이런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대체, 두 번째 감소, 개선입니다. 대감계 이렇게 외워 주시고요. 대체는 뭐냐면 되도록 동물 대신 식물이나 무생물을 사용을 해야 한다. 감소는 뭐냐면 이 동물 실험에 사용한 동물을 감소시켜야 되고 개선은 실험 방법의 개선을 통해 동물 실험을 좀더 윤리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반종차별주의는 뭐냐면 인간과 동물 등종 간의 차이를 인정을 하지만 어떤 적절한 처우와 대우가 필요하다. 대표 학자로는 피터 싱어가 있습니다. 동물의 학대 가능성이 있는 스포츠는 폐지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쾌고 감수 능력, 이익 동등의 고려 원칙 강조했습니다. 쾌고 감수 능력 뭐냐면 이제 쾌락과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일수록 배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물은 쾌락과 고통을 느끼겠죠. 식물은 좀덜 느끼겠죠. 이런 순으로 해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을수록 배려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종은
모든 종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줘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키장을 뭐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인간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동물의 이익도 동등하게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피터 싱어 중요하게 잘 보고 가시고요. 아래 스포츠와 폭력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와 폭력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윤리학에서는 아까 그 규칙이죠. 규칙 앞에 규칙 나왔던 그 파트만큼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윤리랑 이 폭력은 아주 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마찬가지로 큰 맥락 구분, 그리고 대표 학자와 그 사람이 얘기한 대표 얘기, 이런 순으로 공부하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첫 번째, 어떤 본능적으로, 이제 개인의 본능적인 행위다. 라는 것과 어떤 사회적인 관행이나 문화로 일어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 행위에는 이렇게 세 사람, 미트에서는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한번 보시면 플라톤 이제 국가론 쓴 사람이죠. 공격성이란 이런 폭력이란 뭐냐면 본능이다. 그래서 교육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용기라고 한다. 플라톤 이렇게 외우시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분노 이런 폭력은 분노인데, 이런 분노는 욕망에 앞서서 나타나는 성질이다. 로렌츠는 뭐냐면, 동물과 인간은 모두 공격적이고 유전적인 기질이 있다. 공격적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본능적 행위다. 자, 이세 사람은 이제 사회적 관행이다 얘기는 하는 거죠. 마르크스는 폭력이 일어난 것은 어떤 국가의 통치수단, 어떤 부의 불평등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폭력은 폭력이 없는 세상을 위한 폭력만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뭐 했죠? 어떤 개혁을 강조하죠. 개혁. 자, 앨리스 보겠습니다. 앨리스는 폭력 형태가 스포츠로 이동한다. 그래서 폭력을 통제하고 즐기면서 이겨내는 것이 그 특징이다라고 하고요. 더닝은 폭력 근절 시도는 오히려 폭력을 감소시키거나 통제 불가능한 폭력을 증가하는 그런 사회적 모습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큰 맥락, 학자, 대표 내용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오른쪽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일어나는 폭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외에도 여러 학자가 있어요. 여러 학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뭐 얘기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분노의 감정. 분노의 감정. 그래서 이거를 조절해야 된다. 폭력은 인간 내면의 분노의 감정이기 때문에 조절해야 된다. 자, 두 번째, 푸코는 이제 훈육론 쓴 사람이죠. 자, 폭력은 왜 일어나냐면 이런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권력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전통적 위계질서 구조 속에. 그래서 규율과 근간으로 하는 권력 때문에 폭력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이제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한나 아렌트 중요한 사람이죠. 폭력이 왜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폭력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관행이 습관처럼 행해지는 것이 문제이다. 이것을 우리는 누구나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홉스라는 사람은 이런 폭력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왜?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은 잠재적 위험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본성을 성찰해야 되는 것이 그 방법이고. 자, 마지막 지라르는 이런 폭력의 원인은 공격 본능이나 자연 상태가 아니다. 어떤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배운 거다. 모방적 경쟁 관계이다. 그래서 심각한 갈등을 불러오는 모방 욕구, 모방적 경쟁이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학자 대표 이론 이렇게 보시고요. 아래 보면 선수 폭력 및 관중 폭력 한번 보겠습니다. 관중 폭력은 뭐냐면 훌리건 같은 거예요. 관중들이 뭐 선수나 심판 어떤 그런 환경에 대해서 폭력적 행위를 하는 거. 자, 음의. 선수나 심판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 신체적 폭행, 경기 시설 파괴, 훌리건이즘이 그 관중 폭력이 되겠습니다. 원인은 개인보다 군중 형태에서 더 발생하기 좀 쉽다. 예방, 비윤리적 행위를 거부하기 위한 적절한 윤리적 가치관 구축. 자, 요것도 이제 사회학에서 주로 좀 나옵니다. 사회학에서 좀더 보시고요. 자,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 파트. 이쪽 파트는 이제 항상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렵게 내기가 어렵다. 쉽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보면은 읽으면 풀수 있는 정도로 나왔다. 제가 암기보다는 그냥 자주 읽어보면서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는 게더 중요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관중폭력이 아니라 도핑이죠. 도핑. 도핑이란 성적 향상의 목적으로 한 약물 사용, 특수한 처치 또는 이를 용인하고 은폐하는 총체적인 행위까지 도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핑의 종류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산소 운반 능력 향상, 그래서 혈액 도핑, 인위적인 산소 섭취 운반 능력 향상, 어떤 방법으로든. 두 번째, 화학적인 어떤 조작.
도핑 검사를 할때 하는 채취 시료를 어떻게 변조시키거나 정맥혈 주사를 하거나 전혈을 순환계로 재주입하면서 어떤 화학적 조작을 하는 것인 인체에. 세 번째 유전자 도핑, 더 나아가서 어떤 핵산이나 세포 수준의 사용. 요거는 막 걸러내기가 어렵겠죠. 이런 것까지 우리가 검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도핑을 한다면 우리가 찾아내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도핑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도핑 행위를 하나? 경기에 참가하고 싶은 지나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또 수행 능력의 향상,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추구하고 물질적 보상 때문에 한다. 자, 이거 우리가 왜 이제 도핑을 금지해야 하는가? 일단은 건강적으로 안 좋고, 이런 것이 계속 스포츠의 즐거움을, 본질적인 즐거움을 감소시키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겠죠. 어떠한 롤의 형태, 역할의 모형이 될까봐, 이걸 보고 따라할까봐, 또는, 강제로 시킬 수도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금지시켜야 되겠죠? 당연한 말들입니다. 윤리 도덕 교육 강화하고, 이런 구성원들의 의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도핑 검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처벌을 강경하게 해야 되겠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 용기구와 생체공학 기술 활용, 보시면, 과학기술의 긍정적 효과, 과학기술의 발달의 긍정적 효과, 이것도 다 사회학에서 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일관성 및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고, 부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오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 과학기술이 발달을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 발달을 해야 되고요. 어떤 감시를 위해서 발달을 해야 되고, 퍼포먼스, 수행 증가를 위해서 발달을 해야 된다. 자, 스포츠와 인권 파트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오히려 더 많이 겹치죠. 사회학도 겹치고, 교육학도 겹치고, 윤리도 겹치고. 예, 모두 겹치니까 뭐 그만큼 중요하다. 공부해 두시면 여러모로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스포츠 인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인권 정책이 마련 필요하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학생 선수 소외 문제라고 해서 어떤 신체로부터 소외,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소외, 유적 본질로부터 소외, 인간으로부터 소외. 그냥 한 읽어보고 가시면 됩니다.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그 최저학력제 이렇게 있고 주말 리그제. 이게 평일에는 수업을 듣는 거예요. 수업을 듣고 대회 같은 경우는 주말에 나가는 겁니다. 모든 정규 수업 참여, 합숙 훈련 같은 거를 폐지한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자, 스포츠와 인성 교육 이쪽 파트는 이제 많이는 출제가 안 됐었는데 중요한 파트입니다. 스포츠 윤리에서 좀 중요한 파트인데 다만 이제 교육학하고 조금 겹치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윤리에서는 학자랑 내용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루소는 자연주의 얘기한 학자, 대표 학자죠. 다양한 신체 활동 강조, 공동체 간의 협력 강조. 루소 자연주의 학자 이렇게 외우시고. 디르켐, 도덕적 행동은 집단의 이익으로 위한 행동으로 표현된다. 학교는 일종의 통제기구이다. 도덕적인 행동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 행동. 학교는 일종의 통제기구. 이렇게 외워주시고. 베닛은 도덕적 문해력과 도덕적 사회학 개념 강조. 뭐랑 비슷하죠? 아까 처음에 레스트 비슷하죠. 레스트도 이제 도덕적 뭐뭐 해가지고 네 가지 얘기했죠. 베닛은 도덕적 문해력, 이게 도덕적인가, 그리고 그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사회화가 되는가, 품성화 되는가 이런 거 강조. 자, 위인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클래식하게 전통적 가치의 교육을 중요시했다. 이렇게 그냥 대표 내용만 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레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분명히 하는 거, 가치를 분명히 하는 거, 가치 명료화. 이렇게. 자, 요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나올 만하기 때문에 보시면, 레스의 가치 명료화 단계, 선택, 소중히 하기, 발표하기, 행동하기. 스포츠랑 연동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그냥 알고 가시고요. 콜버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남성적 도덕성. 어떤 도덕성에는 발달 단계가 있다.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발달 단계를 나눈다. 계열적인 발달을 강조했고요. 요거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맥페일은 뭐냐면 도덕적인 것은 이런 관찰하면서 학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모범을 보여야 한다. 뭐예요? 스포츠 지도사한테 중요한 내용이겠죠. 관련이 있으니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도덕 교육 방법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스포츠 조직과 윤리 파트입니다. 이쪽에서는 나오는 내용은 이제 스포츠 윤리 센터 이거 내용 나오고요. 심판 관련하고 나오고. 자, 이제 윤리 경영 파트는 잘안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스포츠 윤리 센터부터.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윤리 센터는 뭐냐면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스포츠 윤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설립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이 스포츠 비리 및 이런 실태 조사, 교육
어떤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요 정도 알고 가시고요. 심판의 윤리 쪽좀더 보겠습니다. 심판의 윤리에서. 자, 요 내용은 위 편집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위에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심판의 윤리적 덕목. 그래서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윤리가 있다. 심판에게 필요한 윤리에는. 첫 번째는 심판은 개인적으로 이제 공정성을 가져야 되고, 청렴해야 되며, 이런 스포츠에 대해서 전문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경기를 진행할 때 편견이나 차별을 하지 않으며 어떤 자율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심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필요하다. 어떤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 주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강제성도 좀 필요하고, 사회적 중요성도 강조하는 것이 이 심판의 윤리적 덕목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오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심판의 판정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오랜 경험과 반복 훈련, 상임 심판 제도를 확립과 적절한 보수를 통한 전문성 제고, 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확대. 한번 어렵진 않으니까 이거 보고 가시고요. 아래 내려가서 마지막.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뒤에만 보시면 됩니다.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것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윤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기업의 경영은 윤리의 최우선을 두고 윤리적인 경영이죠. 윤리의 최우선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 윤리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윤리 경영이고, 기업의 윤리는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수단과 방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 윤리를 말합니다. 단순했던 문제고요. 자, 이 윤리 경영 파트는 좀더 있습니다. 내용이 좀더 있는데, 문제로 나오기가 조금 너무 좀 지엽적이라 이때까지 문제가 좀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 시험 보기 직전에 이게 그냥 뭐 짧은 페이지로 해가지고 알고 가면 좋을 거, 그냥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 이렇게 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스포츠 윤리는 이 학문이 이제 체육 철학 자체가 어려운 것에 비해서 윤리학은 이제 내용이 많이 없다. 이 나올 만한 내용이 많이 없다. 그래서 항상 필이 나오는 고유 핵심 문제, 이 여덟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일반 이론 사상을 함께 이제 공부해 가시면 중간 이상의 점수, 그리고 고득점도 노려볼 만하시니까, 이 부분 이제 꼭 선택하셔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스포츠 윤리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준비하셔서 스포츠 지도사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